봐봐. 야, 싹 죽었잖아. 응, 그지? 근데 이 싹 죽었는데 아주 제초제친 것처럼 깨끗하게 죽었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성 황금양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제 남들은 지금 다 심어서 서리태콩이 막 엄청 자랐는데 저는 7월 24일 날 모종을 심었어요. 이제 요거 이제 씨뿌린 건 6월 13일 날 뿌린 건데, 아, 요거 한번 이렇게 이제 늦게 뿌린 거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요렇게 이제 콩을 작년에는 불려서도 했는데 올해는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알씩 넣어서, 요 먼저 프로그, 이거는 재활용 프로그에 그냥 두 개씩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요렇게 이제 한번 주고, 이제 요거 이제 다 심어 놓은 거에다가는 비닐을 한 겹 이틀 동안 덮어뒀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이렇게 싹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쁘게, 아주 이쁘게 싹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싹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아, 5일 후에를 보니까 세상에 지금 뭐가 다 쏟아먹고 있네요. 가지를 이렇게 똑똑 끊어 먹어놨네. 응? 야, 이렇게 잘 나는 거를 요 앞에 거는 아주 전체적으로 다 파먹고 똑똑 끊어놓고, 이게 뭔 짓일까? 쥐가 그랬을까? 요렇게? 어머나 세상에, 다 끊어놨네요. 지금 요쪽, 어제는 저쪽 가생이 몇 개 그러더니 이쪽은 안 그러고 오늘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났네. 이걸 어떡하지? 5일째. 이제 요건 7월 24일 영상이에요. 근데 그전 영상은, 밖에 내놓은 영상은 없어졌는데, 온실 안에서 한 5cm 정도 컸을 때 이제 웃자라고 조장되니까 밖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선 그냥 뒀더니 땅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오늘 심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잘라주고 심겠습니다. 아예 너무 도장돼서 이렇게 심고, 아예 자르고 심을까, 심고 자르는 게 나을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갖다 이제 심겠습니다. 바닥에 뿌리가 얼마나 박았는지 이렇게 해도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손질을 하고 갖다 이제 심으려고. 어우, 뿌리 좀 보세요. 이거 지금 하다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예초기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가위질하기가 힘들어서 예초기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을 거예요. 됐어, 됐어, 됐다. 이거 스크린을 친 데는 안 죽었다. 클립 빼고 열어봐봐. 야, 싹 죽었잖아. 응, 그지? 근데 이 스크린 친 데는 안 죽었. 스크린 친 데는 안 죽었네. 싹 죽었는데 이렇게. 아, 여긴 아주 그냥 팍 죽었는데 아주 제초제친 것처럼 깨끗하게 죽었네. 여기를 제초제치긴 뭐하고, 그래서 요 제초매트, 일주일 전에, 심기 일주일 전에 제초매트를 여기 깔아놓고 여기 핀까지 꼽아놨더니 아주 뜨거운 날씨에 숨을 못 쉬니까 풀이 아주 뿌리까지 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제초매트는 이제 다시 딴 데 쓰기 위해서 이제 싹 걷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아주 그냥 뭐 제초제친 것 같이 이렇게 아주 깨끗해요. 이제 프로그를 이제 아들이 언덕 위에 갖다 줬는데요. 요게 이제 예초기로 날렸더니 위에만 살짝 날렸더니 조금 우순이 안 잘라진 데가 있어서 이제 가위질을 다시 하고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군데군데 갖다 놨습니다. 이제 군데군데 빈 땅에 이렇게 심을 겁니다. 이렇게, 아, 땅이 감겼네. 지금 이렇게 두 개짜리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을 겁니다. 이렇게 심고요. 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 바닥으로 잔뜩 뿌리가 내렸던 거는 프로그를 빼면서 여기서 빼니까 이제 좀 다 잘라져 나가고요. 이 이제 주위에 뭉쳐 있는 뿌리들도 좀 흐트러뜨려 놔요. 그래야지 얼른 이게 뿌리 활착이 잘 되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심어줍니다. 이제 요거 심어주고 나서는 물을 줄 거고, 여기는 밑에, 여기는 밑에 땅도 이제 이렇게 심는데, 아, 요건 네 개씩도 심었어요. 지금 이제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요거는 이 옆에 둔덕에 심어진 건데, 여기는 일찍 심은 집은 이렇게 너플너플 이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위에 잘라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죽게 생겨서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살아날 건지, 지금 이런 거는 말랐는데, 아,
지금 이건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말랐는데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물을 이렇게 다 주고 지금 깜깜할 때 줘서 제대로 줬나 안 줬나 지금 확인차 와봤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건 못 줬어요. 그래서 만침시 말라 죽을까봐 콩이에요. 살아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옥수수 사이에 옥수수 늦게 심은 것도 물이 적어서 여기도 한번 주고요. 고사리가 여기 있죠? 생선에도 가물어서 넣고네. 조그만 차례 물 주고 아침에 또 물 줬더니 살아나는 것 같네요. 이쪽은 그래도 높지 않고 아래쪽이라 조금 더 잘 살아나고요. 여기도 이제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제 기계를 고쳐와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요거 약통으로다 약대로다가 이렇게 물을 푹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것도 몇 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죽은 거는 말라 죽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있는 거나 잘 살리게 이렇게 물을 푹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이거 조류꼭지로 요거 약대로다가 주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 뒷날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오늘 아침 8월 2일 아침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도 오고 어제부터 비도 오고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야, 이 콩을 먹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늦게 심어서 콩은 원래 뭐 늦게 심어도 되기는 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어봤는데 게으른 농부라 이거에는 지금 뭐 그렇게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을 덜 써서 지금 이렇게 요 밑에는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옆집 거 옆집에 그 두 개 있는 거는 예초기로다가 착 날려가지고 이제 새순 막 돕게 했는데 저희는 미리 예초기로 날려서 심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얼만큼 쫓아가나 이제 다음 중간쯤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딴 데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한 두 개도 심고 세 개도 심고 뭐 네 개도 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호박밭 호박도 아주 지금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크린으로 꼽아 놔서 풀어 놓고 이거 근대를 미쳐 뜯어 먹질 못해서 다 떡잎이 졌네요. 아유. 이렇게 지금 이제 콩 심는 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